유강민의 잡지사 6월호 아홉 번째 페이지. 우리 지명의 뿌리를 찾아서 팔도를 누비는 방랑의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치열하고 숨가빴던 간신열전을 지난주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기획,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라디오로 나가는 오프닝에서는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제부터 강원도의 공식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무려 62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그러니까 강원이란 이름은 살아있지만 네. 특별자치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 그럼 강원도가 굉장히 오래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은 그 지역에 있는 두 개 도시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강릉 원주. 강릉 원주. 네, 전라도는 전주 나주, 뭐 평안도는 평양 안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네. 그 내력이 짧게는 600년, 길게는 1000년을 간다는 점에서 네.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우리가 그 어떤 같은 이름의 행정구역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지금 지명들이 이렇게 유서 깊은 지명들이 많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학맞이 특집 박광일의 팔도 유람. 네. 그렇죠. 팔도 유람. 팔도 유람을 네. 갈 때 저는 항상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할 때마다 이 그 CBS 가요 속으로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저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CBS 음악 FM 대표 DJ 그렇죠. 유리상자 박승화 씨의 사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 항상 이제 수도권 이렇게 돌 때 다른 지역은 라디오가 들락날락 이제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여행을 할 때 오후쯤에 이 라디오를 들으면 네. 왠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어요. 이제 박승화 씨도 잡지사 구독자라고 하고 레인보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면 주파수 잡을 필요 없이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휴가철도 다가오고 방학도 머지않았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우리가 사는 곳곳 또 가는 곳곳 지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뭐 페랭이 모자 같은 거 주문해서 좀 네. 씌워드리고 할까 했는데 장인분들이 만드신지 생각보다 배송이 늦더라고요. 비싸기도 하죠. 값도 꽤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저희가 구해오면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면 이제 보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부상 느낌. 그렇죠. 전국을 그렇죠. 이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개나리 네,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평창에 이제 이렇게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메밀꽃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녀야겠죠. 그렇군요. 잡지파는 네. 보부상 느낌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는 지명, 지역의 이름이 말이죠. 무려 신라시대 때부터 유래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라 경덕왕 때 지명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 지명이 전부 다 한자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요 지명의 어떤 그 장명이 시작된 게 보통 신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야, 오래됐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우리가 발음을 하는 대로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이중의 그 동네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곡이라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물골 이렇게 부르고요. 순 우리말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의성김 씨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일 집안을 네. 내앞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천전이거든요. 천전. 그러니까 내 앞이 이제 우리 말로는 네. 내 앞이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쓰게 되는데 뭐 빛골 광주 이런 거 맞습니다.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을 사실은 그 전에는 아마 우리 발음으로 표현을 했다가 경덕왕 때쯤 돼서 보니까 중국을 이렇게 가만히 본 거죠. 네. 보니까 쟤네들은 뭔가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야, 그 저 체계를 우리가 좀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규칙을 봤더니 큰 고을은 두 글자로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아, 주로 끝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작은 고을들 같은 경우는 무슨 현, 무슨 군 해서 현 군을 포함해서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지명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라 영토 안에 있었던 지역,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지명들을 네. 바꾸게 됩니다. 이제 이때 등장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명주. 명주? 하슬라, 실직. 아, 하슬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강릉 일대를 명주. 명주라고 했어요. 강릉을. 그렇죠. 굉장히 이름이 하슬라도 이쁘고 명주도 이쁘고. 하슬라 예뻐. 예, 지금의 네. 강릉도 이쁘고 다 이쁜데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서 큰 고을 이름은 이렇게 바꾸고, 야, 저기는
이렇게 강의 동쪽에 있는 동네네 하동현이라고 부르자. 하동군. 지금 하동군. 예, 그러니까 예. 그 섬진강의 동쪽을 가리켜서 하동이라는 이름이 그렇군요. 붙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기는 섬이 남쪽 바다에 있네. 네. 남해현. 이런 식의 지명들이 그때 등장을 해서 예. 실제로 그때 썼던 지명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남아있게 되고 네. 요 지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는 큰 고을은 두 글자. 그러니까 작은 고을은 한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나 오래된 지명인 거냐면 이 경덕왕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에밀레종이라고 알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그 성덕왕의 아들이 이제 경덕왕이기 때문에 거의 한 1200년 전에 바뀐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경덕왕은 신라의 세종대왕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학 문물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국사 석굴암. 경도왕 때예요? 경도왕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국사를 보는 순간 야, 저 불국사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동네 이름이 오래되었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말 되네. 쉽게 이해를 하실 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따오면서 경도왕도 스스로를 좀 왕권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물 정비를 하려면 뭔가 체계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지명의 도입을 추구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끝나는 두 글자 지명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북의 무주라든지 경북 상주 이런 지명도 다 이때 생긴 거군요. 네, 이때 네. 이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이제 대표 어떤 동네가 됐는데 지금 그 행정구역하고 전근대 행정구역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네. 지금 행정구역은 면 단위예요. 지금은 면 단위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도 안에 그러니까 전라도 예를 들어 도지사가 있으면 네. 그 안에 이제 무슨 뭐 김제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시가 있고 네. 시 밑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읍이라든지 네. 동이 있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네. 전근대 역사의 지명은 네. 사실은 면적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점입니다. 점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찰사나 뭐 도지사가 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점이라는 게 점? 그러니까 포인트. 포인트. 네.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점과 면. 네.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추상적인데. 체계적으로 어떤 도 밑에 도시를 생각을 하지만 네. 도가 없고 도시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무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주가 있어도 거기를 전라도로 인식하기보다는 거기에 네. 무주가 있는 동네. 아 그냥 핀셋. 핀셋 느낌으로 그렇죠. 집어서 그런 고장만 그런 것들이 있다가 네. 그러다가 여기를 좀 묶어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마침 당나라에서 보니까 도라는 길도자를 써서 네. 이렇게 묶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묶어보자. 예예예.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을 한번 묶어보자. 그런데 여기 제일 큰 고을이 뭐지? 네. 상주 경주? 경상도네. 그럼 여기는 경상도라는 이름을 지어서 묶어보자. 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을은 어디지? 전주, 나주? 그러면 전라. 전라도네. 그러니까 전라도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네. 전주, 나주가 먼저 생기고 네. 뒤에 전라도가 생긴 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나중에 이제 큰 개념이 나중에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네. 남양주인데 네. 그럼 경기도 안에 남양주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역사보다 남양주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양주라고 하는 도시는 고려 태조 때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양주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나중에 도읍지 주변은 경기라고 따로 묶어요. 서울 경자에다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땅을 기라고 하거든요. 저 항상 경기도가 궁금했어요. 경기도만 네. 이게 연상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이게 경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울 주변 지역. 서울 주변. 그러니까 개성이 서울일 때는 개성 주변. 그다음에 한양이 주변일 때는 한양 주변을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도읍지가 뭐 부산이 된다. 네. 그럼 경상도일 때가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네요. 수도권. 수도권. 네, 이렇게 예. 보는 건데 이런 이름으로 있었다가 그러니까 양주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동네 가장 대표 도시가 양주 광주예요. 예. 처음엔 양광도라고 불렀어요. 경기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그래 양광도. 예. 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지역을 네. 경기도로 하자라고 하면서 경기라는 네.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네.
실제로 경기라는 지역보다는 양주, 광주 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양광도.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양주 분들이 뭔 얘기야? 이건 양주 얘기지 남양주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이 양주가 나중에 1980년에 분리가 돼서 남양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양주입니다. 지금 이제 박관일 선생님을 품고 있는 고장이 또 남양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알려주셨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주라는 주로 끝나는 고을 주자로 끝나는 지명은 이제 좀 큰 고을, 약간 좀 격상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중에서도 좀 몇 개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고려 때 처음에 이제 성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12목 이런 거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실 텐데 예. 이 12목이 주에 해당하는 동네거든요. 충주목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주목 이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네. 이 주자가 들어가 있는 게 고을 주자인데 요 주자가 들어가면 고을 격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 인플레이션이 걸립니다. 주 인플레이션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왕실의 뭐 그 저기 그 뭐 어머니가 태어났던 거, 왕의 어머니, 왕의 예. 외갓집이 태어난 것도. 네. 그 다음에 왕비의 예를 들어서 뭐 친정 아버지가 태어났던 곳 이런 데 다 주를 붙여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간이 이제 익주라는 공간이 있는데 익주. 여기는 기황후의 본향입니다. 아 예. 기황후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뭐 기왕과 태어났으니까 여기를 고을을 높여서 익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자 들어간 고을이 높아지니까 네. 조선 건국하고 나서 이제 건국의 이제 통치자들이 네.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잖아요. 네. 야, 주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남발했어. 이거 좀 예. 원래대로 좀 이제 중요한 고을 중심으로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원칙을 두어서 그렇다면은 이 주가 들어가는 고을 가운데 예전에 격이 높지 않았던 고을은 네. 천이나 내천자나. 네. 그다음 매산자를 넣어서 이름을 바꾸자. 아 다시 격하. 네. 그래서 수십 개의 고을이 다시 그 주 대신에 천이나 산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익주가 아 익산. 그렇죠. 아 익산이 되는구나. 춘주는 충충 춘천. 춘천. 예. 네. 아. 이런 방식으로 예, 예, 예. 지금의 또 행정구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산이나 천으로 끝나는 지명도 워낙 많은데. 맞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모든 도가 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제 특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속아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돼서 좀 고려 때 이제 지명이 변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 특이한 지명이 이때 생겨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전근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명은 바로 이제 군사적인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군사적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는 특별한 어떤 군사 도시를 설치를 합니다. 네. 여기를 이제 안동, 안남, 안서, 안북 이런 이름을 붙여요. 편안한 안자를 써서. 아, 안동이 확 들어오네. 그렇죠. 예, 예. 경북 안동? 경북 안동이 예. 처음에는 김해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경주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를 김해라고 부르지 않고 경주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를 안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점점점 내륙으로 와서 네.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요 안동 지역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군사시설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동네는 안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동은 어떤 특별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가리키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안북 지역이 네. 그대로 지명으로 남은 곳이 지금의 평안도 지역의 안주가 돼요. 아, 그래요? 거기는 북이 빠지고 네. 고을 주자가 들어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네. 일설에는 이제 그 나중에 그 태조 왕건이 이제 전투 과정에서 안동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동쪽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두 개는 아마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견원을. 견원, 백제 견원. 이제 견원이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검 일당을 물리치러 저쪽 경상도 상주 쪽으로 가서 네. 거기서 한판 싸우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황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논산 일대로 밀어붙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모두 평정을 평정했다. 하죠. 그런데 지금의 충청권을 쭉 돌아오면서 예. 야, 세상이 편안해졌어. 천하 대한. 천하 대한. 천하가 모두 평안해졌다. 여기서 나온 말이 천하 대한의 천자와 안. 천안. 충남 천안.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천안도 태조왕건 때 그럼 지명이 그렇죠. 붙은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큰 이익을 볼 거다. 섬리대천. 그래서 이자와 천을 합쳐서 이천. 이천도. 예, 이익이자거든요. 이런 어떤 또 고유한 어떤 그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 네.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야, 이름 뜻이 굉장히 좋네요. 천안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그렇죠. 동쪽이 예. 편안해졌다 안동. 네. 자,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새로 생긴 지명 중에도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요. 아, 여긴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매년 뭐 시간만 나면 가는 곳인데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 그렇죠. 그렇죠. 네, 굴이 맛있고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 통영. 김밥도 유명한. 충무김밥 맛있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비싸죠. 예. 아니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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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랑 같이. 예, 맛있어요. 참 맛있습니다. 아, 예. 입맛 다시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에 다녀와서 통영을 예, 아직도 앞바다가 그 한산대첩에 펼쳐졌던 그 한산도 앞바다가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1995년에 약간 논란이 붙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통영군과 충무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충무라는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충무시로 통합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통영이 더 오래되었고 아. 그런데 이제 멀리서 바라봤던 수도권 분들은 네. 충무지. 어떻게 통영이야? 통영은 나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지도를 쭉 찾아보니까 충무는 네. 1970년 이전에는 없던 이름이에요. 1970년이요? 네. 되게 새롭게 새 이름이네. 새롭게 붙인 이름이고 예,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충무공이 예. 많으세요. 아, 이순신 장군 한 분이 아닙니까?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호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공을 세운 다음에 뒤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충무공이 우리나라에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충무를 사실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만 예. 공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지역마다 충무는 다른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통영은 그럼 그게 의미가 깊은 곳이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산대첩이 끝나고 나서 조선 조정에서 우리나라 수군 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원래 네. 수군은 각 지역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반란이 불가능합니다. 아, 지역마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도의 수군이 경상도 바다에서 싸우려면은 네. 왕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오포해전은 네.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오포해전이 가능했지 아. 전라 좌수사가 마음대로 경상도 오포 땅으로 거제도 원래, 앞으로 갈 수가 못 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을 보고 조정에서 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수군 사령부를 설치를 합니다. 바로 삼도 수군 통제형. 아, 삼도 수군 통제형.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합치는 사령부를 설치하는데 예. 그 최초의 통제사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통제형을 설치한 곳이 바로 네. 처음에 한산도였고 1604년에 지금의 통영시에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200년 넘게 한 300년 가까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부를 때 거기 어디 그랬더니 그 두령포 이런데 두령포 고성 잘 몰라요. 아, 그 통제형 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 알지. 통제형 부르기 힘들다. 두 글자로 통영. 그래서 조선의 해군 사령부가 있던 곳 네. 통영 통제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명이 아니라. 네. 관청명이었는데 네. 그게 지명으로 남았고 이게 랜드마크니까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니까 지명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도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고 이 도시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잘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통영군하고 충무시가 합쳐질 때 통영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충무가 더 오래된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히려 통영이 더 유서 깊은 그렇죠. 지명이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전라좌도, 전라우도, 뭐 경상좌도, 경상우도 이렇게 좌우로 나눴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좌우로 나눴는데 이거는 네. 약간 편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이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어떤 그 지역을 가리켜서 부르거나 이제 국방상의 목적으로 좌우를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경상 좌수사였던 박홍이 있었던 지역은 부산이고요. 네. 경상 우수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통영 일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 좌수사가 있는 곳은 여수가 되고요. 전라 우수형은 이제 해남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좌우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한 바퀴 뒤돌면 그렇죠. 좌우가 이걸 바뀌는데. 북쪽으로 바라보느냐 남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좌우가 달라지는데 네. 사실은 조선시대 좌는 동쪽을 가리키고요. 우는 아, 서쪽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좀 반대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임금이 네.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세종대왕
위치에서 그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세종대왕이 앉아 있는 그 방향으로 봐서 네. 왼쪽 하면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 하면은 서쪽이 되니까 네. 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쪽, 우는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서쪽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지도를 보면 좌도가 오히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가 아,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예. 왜 이거를 좌우라고 하지라고 하는 고민은 네. 우리 방식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시선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좌우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북도남도는 언제 바뀐 거예요? 북도남도는 나중에 한참 뒤에 바뀝니다. 아, 그리고 고종 때 와서 이제 북도남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을 조금 더 행정구역을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또 충청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지도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충청도는 솔직히 좌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청, 남도 북도로 절대 볼 수가 없는 느낌.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볼 때 충청도는 경상도와 전라도 때문에 예. 걔네들이 남북으로 나뉘는 바람에 아 어쩌다가 우리도 예. 그러면 이게 애매하지만 남북으로 예. 나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저곳 어디에나 있는 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 대표적으로 교동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동이 말이죠. 경기도에도, 강원도 춘천에도, 충남 공주에도, 충북 제천에도, 경북 김제에도 교동이 있어서 전국에 교동만 1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유, 그렇죠. 몰랐네. 그러니까 이 교동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뭐 음식들이 나올 때 이게 네. 도대체 어느 교동이냐. 뭐 통닭 이런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국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등장했던 거는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들이 공통점이 교동. 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교동이 왜 많을까요? 이 교자는 네. 학교입니다. 학교? 옛날에 학교? 향교. 향교가 있던 곳이 교동입니까? 그렇죠. 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전근대 나라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예. 전국에 200개가 넘는 곳에 향교를 세워요. 전국에 고을이 330개인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각 지역에 향교를 세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향교가 있는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향교가 있는 동네 줄이면 교동. 교동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많았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굳이 어떤 동명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네. 거기는 향교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한편으로 이 교동하고 짝이 되는 게 있어요. 아, 뭐죠? 왜냐하면 향교의 교실이 네. 명륜동, 명륜당입니다. 아, 명륜당. 그러니까 교동이 있는 동네도 있지만 네. 명륜동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아, 명륜동도 그럼 곳곳에 같은 맞나요? 동네예요. 아. 그런데 이제 네. 이상하다. 우리 동네는 교동도 있고 네, 네. 명륜동도 있어. 네, 네.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예,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이게 나중에 두 고을이 합쳐져서 그래요. 나중에 두 고을이 합쳐졌다. 여기도 향교가 있고 여기도 향교가 있어서 한 동네는 교동이라고 부르고 한 동네는 명륜동이라고 부르는데 한 동네는 학교라고 하고 한 동네는 교실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두 네. 동네가 합쳐지니까 그 동네 이름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한 동네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졌던 동네가 통합돼서 이런 이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로 안에도 명륜당이 있는 명륜동은 성균관이 있는 곳이고요. 네. 이제 교동 초등학교가 있는 교동은 그럼 여기 향교가 있다는 얘기인데 향은 사실은 지방을 가리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왜 서울이 지방이 될까? 서울이 지방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고려 때. 아, 그래서 고려 때는 여기 향교 대신에 고려 때는 향학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여기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향교라는 거는 이제 지방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향이라는 고려 때는 서울도 지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처음에 한양이 들어섰지만 옛 기억 때문에 여기는 향 그러니까 교동으로 불렀는데 네. 이 교동은 동네 이름으로 쭉 남아오다가 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가 교동 소학교가 또 여기에 만들어지게 됐으니 아, 그러면서 또 이 교육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놀라울 정도로. 그러네. 예. 네, 연결되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경주 가면은 네. 지금 이제 뭐 그 황리단길만큼 유명한 곳이 교동 일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교동도 사실은 원래 향교가 있어서 네. 조선시대 향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신라 때 태학을 설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교 역사의 교육 역사로 보면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이 그러네. 교육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러네. 곳인데 네. 많은 분들은 여기를 가서 역사나 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김밥에 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김밥도 드시면서 이 동네의 내력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다라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내가 유교보이야, 유교걸이야 뭐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한 분들 계시거든요. 교동 출신 아니면 그럴 자격 없다. 저.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면은 전국의 예. 교동, 그다음에 그렇죠. 명륜동을 탐색하셔서 예. 그분들이 진짜 유교보이, 유교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 있는 향교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예. 올리시게 되면은 놀라운,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우리 건축의 한 장면들. 예를 들어 이제 유명 드라마를 성균관인 것처럼 찍었지만 사실은 지방의 향교에서 찍은 것들이 아,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아, 보시면 네. 야, 또 이 동네의 내력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교동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에 사직동도 많습니다. 6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사직동, 부산광역시 사직동, 광주광역시 사직동, 삼척시 사직동, 청주시 사직동, 천안시 사직동. 사직동은 왜 많을까요? 사직동은 사직이 있었으니까요. 그 종묘 사직할 때 사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예. 뭔가 임금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신하들이 네. 엎드려서 종묘 사직을 보존케 하옵소서라고 예. 하면서 임금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종묘 사직은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기구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왕의 위패를 모신 종묘, 그다음에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이 있습니다. 아,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게 사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예. 사직은 단, 그다음에 종묘, 그러니까 제 그 사당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 둘이 언뜻 생각하면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네. 종묘는 서울에만 있는 게 맞습니다. 왕을 모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직은 지방의 관청에도 모시고 지방관이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에는 사직이 있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사당처럼 모셔놓고.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지방 사또들도 같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직이 왜 서울에 있는 사직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어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전에 그 동네에 사직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답사를 하면서 네. 어디 사직동, 교동, 명륜동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네. 이 동네에는 향교가 있겠고 괜히 좀 뒷짐지고 걷게 되고 그렇죠. 네. 수염 네. 한번 만지고 내력이 오래된 동네라고 할 수 있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뭐 짬뽕도 드시고 치킨도 드시고 그렇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또 듣고 나니까 부산 사직구장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네. 그렇죠. 네네네네. 자, 잡지사를 보고 듣고 계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는 전국 8도 곳곳의 지명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곳곳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내 지명, 내가 사는 곳의 지명의 유래가 궁금하다. 이런 거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8도 유람 떠나보죠.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